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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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저녁 식사를 좀 하셨을까요? 팀장님께서는 저녁 식사 드셨나요? 네, 아직 못 먹었어요. 방송 아직요? 네,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한 8시쯤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뭐 드실 예정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해산물 좋아하기 때문에 회를 좀 한 접시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역시 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희가 6시에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저녁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건 또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그러실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아, 내 종목이 또 저 방송에 또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런 그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식을 하고 저희 방송을 함께하는 이유도 다 행복하고 부자 되고 또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든든한 밥 한 끼 드시면서 편안하게 저희 방송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속 시원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종목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3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뭐 드시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께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좋은 기운까지 팍팍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공부하셔야지 네. 나중에 또 수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배우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네. 기본 강의, 총 8강으로 구성된 기본 강의 3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교육 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 3분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교육 영상 팍팍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교육 영상은 금요일 6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리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리그 출발!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끝났고 금요일장도 뭐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 쏠림과 순환매는 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소외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골디락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먹기 딱 좋은 식은 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골디락스 경제예요. 세계 경제가 가장 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 공
공식에 의해서 물가지표 발표 후에 미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높은 물가가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리스크는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미국 경제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경제지표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제 국내 증시는 그래도 미증시 대비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도 약간 약한 편이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 3,200에서 3,300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종목이 올라야 되죠? 모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분이 많고 개인 투자자 분들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기관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는 않아요. 반도체 업황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는 시장이 코스피 상단 부분에서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별 압축 전략을 계속해서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품절주 급등락 현상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은 우선주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급등하거나 또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죠? 품절주, 유통되는 주식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이죠. 유통되는 주식수가 별로 없는 종목은 작은 수급에도 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려는 유동성들이 이런 품절주에 유입이 되죠. 잘하면 물론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품절주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작은 수급 이탈에도 급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종목, 투기 종목을 따라가게 됐을 때는 결국은 지속적인 계좌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품절주 급등락에 동참하지 마시고 기업별 종목이나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특징 섹터를 볼 건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장중에는 강했어요. 그런데 종가 부근에 갈수록 힘이 좀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충분히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대비해서는 부품주가 분명히 가격 매력이 있고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는 이어지는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볼 때 자동차 부품주는 앞으로 업황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한온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표 종목이에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한행컴퍼니가 보유 지분을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각이 잘 될 가능성이 어때요? 당연히 높아요. 여러 기업에서 매수 이사회를 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온시스템의 몸값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주가 역시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아쉽지만 19,000원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소한 19,000원 돌파하게 되면 20,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표 부품주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역시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3%대까지 갔다가 결국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완성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부품도 당연히 같이 많이 팔릴 거잖아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부각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구간입니다. 1차적으로 30만 원 돌파하게 됐을 때 32만 원, 33만 원 초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니까요. 부품주 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군들 보시면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과 섹터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또 장중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장중에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익률이 저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겐 다음 주가 남아있고요.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보다 현명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아주 많이 들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소통 창구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전략을 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희귀한 동영상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담아서 보내주세요. 저희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하고요. 잠시 후 7시에는 홍프로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본격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네치아님, 5시 58분 방송 시작 전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은별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목상담, 신성통상도 올려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제시카 별별님, 네, 어서 오세요. 스카이님, 네, 종목상담도 올려주셨고요. 차은영님은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오, 오늘만 주식할 게 아니라면 현명한 투자 비법을 배워가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뽀리오몸님,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은영님께 인사해 주셨고요. 네, 제잉님, 에이스 참가자시죠.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별님 공주님도 어서 오세요. 순환만님, 네, 하이하이 올만입니다. 은별씨, 은별씨께 인사해 주셨고요. 네, 세뱃돈님,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세뱃돈님은 다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 올려주셨는데, 네, 세뱃돈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도 체크를 해보면 오늘은 교육영상 신청이 굉장히 많네요. 6788님 교육영상 부탁합니다. 5152님 네, 나이 70에 공부하기 어렵다. 교육영상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영상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너는 이제 종목상담 코너죠. 무엇보다도 종목상담을 가장 정확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로 보유 종목명,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예, 대한항공 34,200원에 20%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예. 아, 일단 대한항공의 뭐 어느 부분이 좀 매력적이셨어요? 그 텔레비에서 자꾸 대한항공이 앞으로 전망 있다고 좋다 그래서 했어요. 아, 그래서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예. 네. 일단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뭐 업황은 다 아시겠죠. 이게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이 항공주, 여행주였던 였다가 지금 백신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항공주, 여행주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도 우상향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효과, 워낙에 안 좋았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확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그 대한항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항공주 하면은 이제 여객만 보통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공기에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실어서 수출도 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수출을 보시면 그 1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운업종도 좋고 조선업종도 좋고 항공화물 특히 좋아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너무 높을 때 조금 늦게 사셨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상향을 5월부터 다시 시작했고 상승 추세를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진칼과 동반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표가는 36,000원까지만 일단 잡았어요. 36,000원까지만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이탈가도 짧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기술적으로 32,000원을 잡기는 했어요. 근데 36,000원 일단 도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가진 않아요. 그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되 36,000원까지만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대한항공 잘 매도하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결되셨으니까 또 상품 드려야 될 텐데요. 은별 씨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상담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선물 하나를 좀 챙겨드릴까 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대한항공을 매수하셨으니까 수익기라 열려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열려라. 수익기라 열려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열려라를 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선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이어가 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기억해 주시고요. 난 조금 전화가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문자를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 강의 이것도 빼놓을 순 없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더 두둑하게 만들어드릴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나는 영상이 필요하다, 꼭 공부가 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하러 가봐야겠죠.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친절한 시청자분께 시청장님에 대한 말들도 조금 있고요. 뽀리 오모님이 그 나무가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고 요즘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예전에는 이제 주요 매출이 스마트폰 카메라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차량용 카메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는 자동차의 눈이 될 수 있는 게 카메라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자동차의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고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뭐 세코닉스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나무가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시간만 투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거라고 보니까요.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끝까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좀 뿌듯한 문자가 하나 있는데요. 0036님이 네, 종목 상담 119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공부도 하면서 많이 배운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또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는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도 매수가, 비중, 종목명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전화 빨리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키소트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저기 16,500원에 50%예요. 요거 매수를 언제 정도 하셨나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네. 그럼 급등했을 때 매도를 못 하신 건가요? 네. 매도할 기회가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갔어 있다가 그걸 놓쳤어요. 아, 급등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가셔서. 건전히 왔었는데요. 네. 네네네. 놓쳤어요. 아, 그때가 이제 5월 달이었네요, 그죠? 네, 네.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셔야 되니까.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릴 목표가 근처에 갔을 때는요. 네. 매도가를 걸어두고 가세요. 네, 네. 네, 그럼 터치만 해도 이제 매도가 되니까요. 네. 네. 일단 키스트는 엔터주죠. 그래서 영상 네.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인데 이 네. 엔터주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네. 봤지만 최근에 네. 많이 또 극복을 했어요. 요즘에는 네. 뭐 영상으로 이제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네. 콘서트를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오프라인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뭐 연예인, 아티스트들이 온라인에서 네. 많이 활동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OTT라고 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TV라든지 이렇게 네.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오히려 위기 기회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 업체들은 네. OTT 플랫폼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몸값이 네. 이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최근에 이제 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주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배우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 안투사 대비는 조금 이제 밀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네.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충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반등이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 SM 스튜디오스와 협업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 키이스트 최대 주주로 SM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네. SM에서 뭔가 엔터 사업을 할 때 키이스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네. 요즘에 기사 보시면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SM과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키이스트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나올 모멘텀도 풍부하니까 네.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까지만 드렸어요. 네. 네, 16,500원이요. 네. 요거는 이제 성장성을 16,500원에다 네. 걸어놓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매일매일 걸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주가가 15,5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걸어주세요. 네, 네. 네. 이 종목이 좀 조용하게 네. 움직이다가도 단기 급등이 한두 번씩은 나옵니다. 네. 근데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쉽게 나오기도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단타가 많이 붙어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네. 16,500원을 찍게 되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네. 그래서 네. 매수가 정도에서만 탈출을 하시고 비중이 높으시니까 네. 비중은 네.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대신 이제 16,500원에서 매수를 한번 하시게 되면요. 15,000원, 네. 매도를 한번 하시게 되면 15,000원 네. 이하에서 재매수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매도하고 15,000원 이하 재매수, 16,500원 매도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 방송을 보거든요. 매일. 네네. 네. 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제가 그 문자를 못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문자를 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한 거니까요. 네. 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 네. 드릴게요. 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연결되었으니까 또 선물 네. 드려야 되니까요.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돌려주세요. 네, 청아님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네. 빠지지도 않고 봐요. 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타이밍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시청자님 올해 네. 꼭 부자 되세요. 우리 시청자님을 네. 부자가 감사합니다. 되길 바라는 마음을 네.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네. 돌려봤습니다. 선물이 네. 선물이. 와, 정말 풍족한 햄버거 세트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문자로 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네.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예. 네, 행복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열혈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가 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 종목 좀 고민되긴 하는데 아,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되신다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저희가 환영하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그냥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오현진 팀장님께서 시원한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가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나 혼자 주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좀 간절하게 담아서 적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항상 이 시간이 좀 짧고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러신 분들은 장중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인데요. 이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다양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예. 예. 네. 어떤 종목 말씀하세요?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4,521원이요. 네, 비중은요? 그럼 비중은 10%입니다. 이거 매수하실 때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무슨 지금도 까먹었다, 뭐, 대양하고, 뭐, 그렇다면서, 뭐.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설명 네.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예, 예. 네, 그, 바이오, 의료기기,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예.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예.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죠. 네,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 그 세포배양용 배지의 세계적 품귀현상이 좀 나타났다. 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이 이제 배양 배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죠. 네, 지금 보면은 예. 그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지 않았고 백신 처방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한참 예.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 기다려주시면 재반등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매수가 정도 부근에서는 나올 기회는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항상 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섹터 분위기를 보시면 이번 달에 있었던 임상 그 미국의 임상종양 학회 이후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예.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 무리 없이 보유를 해주시면 충분히 재반등 노려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예. 이제 이 종목이 그 시장에서 엄청 주목되거나 많이 매매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표가는 4,500원까지만 잡았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예. 3,900원 밑에서는 보유하신 비중 정도는 추매를 한번 해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매수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 네, 3,900원 이하에서요. 예, 예. 네, 3,900원 이하에서 매수한 규모만큼 정도는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예. 4,500원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수익 매도가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3,900원 밑에서 추매도 한번 가능하고 4,500원 예. 도달할 때 대신 예. 이 종목도 이게 단기간에 찍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예. 4,500원에선 잘 매도를 해 주시던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으면 매도를 걸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네네. 뭐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글쎄요. 꼭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3,900원 밑에서 만약에 추매 기회를 주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요. 예, 예. 네, 추매 기회를 안 주면 그냥 올라가는 거 두고 4,500원 정도에서 커트하시는 걸로. 예, 예. 네, 이렇게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너지 이노베이션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이제 기다리시면 또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담되었으니까 예.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상담도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졌고 저도 시청자님께서 행복해하실 만한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시너지 이노베이션 상담을 받으셨는데 수익 예. 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뭐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께 선물과 함께 수익 기운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 주세요. 수익 주세요. 과연 우리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얼마나 힘을 내서 얼마나 빠르게 힘을 내서 수익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시청자님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예.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예. 끊지 말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들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번호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 강의 신청 많이들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또 문자 유튜브로 온 상담도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볼게요. 8301님, 롯데케미칼 매수가 29만 원, 25%. 6시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에 추천해서 샀는데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롯데케미칼 이게 업황은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주잖아요. 그래서 화학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유가도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의 가격도 꾸준하게 개선이 될 거고요. 화학 업황은 중국 경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기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모습 나오고 있죠. 업황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화학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장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급이 다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술적으로 보면
반드시 했어야 돼. 한 27만 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살짝 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아주 긴 기간, 뭐 내년까지 본다거나 이렇다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기회비용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종목은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쉽지만 제가 매도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9만 원에 매수해서 매도하시면 이제 손실폭이 이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 혹은 제가 방송 이후에 소개해드릴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종목은 일단 아쉽지만 매도 의견 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정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K사인이네요. 7066님 매수가 3,235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비중 80%. 네, 비중 80%는 안 돼요. 네, 한 종목당 최대 비중 40%. 정말 많아도 50%. 네, 그 정도를 넘기시면 안 돼요. 비중이 이렇게 많으시면은 나중에 추가 매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한 번 살려고 했지만 기회가 돼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 종목에 80%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K사인은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너무 비싼 위치에서 사셨어요. 보안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고 요즘에 보안주들 다 흐름이 좋아요. 뭐 라온시큐어, 물론 라온시큐어는 그 백신 여권 관련돼서 묶여 있지만 어쨌든 보안주고 그다음에 K사인, 뭐 드림시큐리티, 심지어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것도 전통적인 보안주죠. 근데 보안주는 앞으로도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분야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K사인 같은 경우 5월 중순부터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꺾였고 그래도 조정 없는 거래량이어서 아마 재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손절가를 같이 잡아서 볼 때입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추매는 안 돼서요. 보유하신 물량만 잘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가는 3,4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3,400원 매도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거고 대신 손절가도 드려야 돼요. 네,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3,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자르세요. 밑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전략 기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000원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 꼭 지켜서 대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담인데요. 김소연님, 네, 일양약품 올려주셨습니다. 5만원 매수가 10% 비중이고요. 임상 실패로 훅 떨어지고 손절 못하고 계속 보유 중이네요. 지금은 보유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보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보유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섹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소외 업종이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제약바이오주가 지수 대비 확실히 못 갔어요.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밀리진 않아요. 네, 37,000원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으로는 열려있지만 하방은 튼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수가가 5만 원이라서 조금 높으시지만 그래도 5만 원 목표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 기본적인 모멘텀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수급 들어오면 훅 튀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조금 걸리시더라도 5만 원까지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시니까 추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37,000원 근처에서 추매까지 한번 해보시면 한 45,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셨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시간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로 튀진 않을 거예요. 하반기 혹은 뭐 연말 거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37,000원 초반에서는 추매도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5만 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까지 상담 마쳤고요. 이분들께도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도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301번님, 롯데케미칼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쉽게도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청년 힘내시라고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박!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선생님께서 다 매도를 잘 하시고 다음 종목은 대박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따뜻한 양념치킨 세 조각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상담을 받으신 7066번님, K사인인데 비중이 80% 굉장히 크셨어요. 보안주인 만큼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K사인은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시청자님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치킨 8조각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수익 실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시청자분 저희 돌림판 돌려봤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당첨자분입니다. 김소현님, 일양약품을 상담받으셨는데 일양약품 보유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일양약품 일양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일양 일양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봤습니다. 전문가 일회상품!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네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된 선물명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세 분은 오늘 내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선물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전략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팀장님의 비법이 궁금하시다면요. 기초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팀장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알아볼게요. 네, 벌써 종목과 전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항상 짧죠? 네,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종목인데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셰틀뱅크인데요. 제가 4월 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성은 매우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가상계좌와 핀테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간편결제 시장 뭐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라든지 뭐 배송업체, 뭐 레저업체 이렇게 가맹점을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어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외형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력적인 구간이 됐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안정적입니다. 저점을 아주 만하게 높여가고 있어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죠.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한 3만 8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 종목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으로 셰틀뱅크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뭘까? 제가 앞서 이제 시황 시간에서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관심주는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서요. 도이치
롯데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외제차 사시는 분들께는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는 그 수입차, 신차 판매 그리고 AS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 판매가 괜찮은데 특히 고가 자동차, 승용차 많이 팔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복 소비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표출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팔리죠. 그래서 백화점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명품차, 수입차 뭐 이런 부분에도 보복 소비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수입차 AS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그 AS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 우상향 추세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고차 성능 검사와 부품 사업도 꾸준하게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요즘에 보시면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고차는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는 사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사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관련된 시장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차 판매 호조에 더해서 AS 매출 그리고 중고차 부분 사업까지 모멘텀을 많이 갖추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차트 보시면요. 요것도 안정적인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가 주요 매물대가 일단 8,000원이었는데 8,000원대를 뚫어냈어요. 그래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점이었었던 8,000원 후반대까지도 돌려낼 수 있는 힘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매수가는 8,400원 정도 잡았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잡았으니까 도이치모터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고 이제 전략인데 지금은 이제 소외 섹터에 대한 수급 유입이 시작됐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외 섹터라고 하면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 PBR주 굉장히 소외됐죠.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군들 완전 소외됐었죠. 제약바이오주 서러웠죠. 이런 서름들을 최근 들어서 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섹터 중에서 머리를 드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5G 장비주, 네,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됩니다. 저는 이제 5G주를 항상 좀 안타까운 섹터로 판단을 했어요. 저도 전망은 아주 좋게 보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소외가 조금씩은 풀리려는 모습입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간만 녹이게 됐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국내 통신 3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5G에 대한 그 기지국 구축 계획을 짰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하반기에 실행이 될 거예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거고 미국, 중국, 유럽 지역에서도 5G 관련된 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5G 장비주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주입니다. 요즘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좋죠. 네, 한국가스공사는 자원개발 부분에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한국전력은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 관련된 가능성도 부각될 거예요. 이 종목들이 PBR이 진짜 엄청 낮습니다. 한국전력은 0.25배밖에 안 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0.35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가치가 주가 대비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밖에는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지수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점 종목이 바로 팍팍 치고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 업종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5G 장비주, 유틸리티주 포함해서 소외 종목 중에 저가 매수 들어온 종목을 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 이후에 저를 만나실 분들, 같이 공부하실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중에 풍부한 시황, 종목, 교육 관련된 종목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또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우현진 대변인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1부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동영상 강의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당첨자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행운의
당첨자는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내 번호가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함께 주식 꽃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1부가 진행됐고요. 잠시 후에는 홍프로님께서 함께하니까요. 10분만 쉬고 10분 뒤에 만나뵙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